지금 어벤져스가 지금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보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날 바다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집에를 묵었어요. 집에를 자주 못 간 게 아니라 아예 한 번도 묵었습니다. 사업시에 3년 반 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바뀌고 최근에 오로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영화는 질문이 8시입니다. 영화 다 보셨죠? 네. 15세 이상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화 내용이 이해 안 가면 다 당신들 탓이에요. 이 영화는 결국은 세월호 왜 침몰했죠? 라고 아직 답해지지 않은 북한군에 대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질문을 만든 영화고요. 이 영화가 이제 곧 50만에 돌파합니다. 정치인사 다큐 1위는 이미 찍었고 매일매일 기록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벤져스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우리 관객 대목을 뺏어가고 하지만 여전히 2위입니다. 한국어가 2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쓰려고 했던 카드를 썼습니다. 이 영화의 마침표를 찍어준 사람이죠. 네. 배우 정호석 씨를 소개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정우석 씨가 덥석 한다고 그런 거예요? 네. 멋있다. 아니에요. 더 멋있어요. 사실 그 멋있다라는 얘기 들으면 부끄럽습니다. 멋있다라고 한 얘기 일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감독님 말씀대로 침몰 원인은 이거야 라고 강요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런 추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진심 규명에 국가가 나서서 또 이제 특조위 얘기가 출범했는데 특조위가 진실을 밝히는데 더욱더 힘내달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작자분께서 영화의 마침표를 저보고 찍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영화의 마침표는 여러분들이 찍고 계신 거고 이런 여러분들의 의식이 더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정당한 어떤 진실을 늘 아직도 모양을 잡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말도 잘해, 말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같이 사진을 찍으면 댓글 이렇게 달려요. 여배로운 죽음. 장렬한 산화. 오늘 제대로 죽이려고요. 50만으로 부족해요. 홍보할게요. 네? 홍보할게요. 고마워요. 100만을 가야 되겠어요. 아무도 제대로 홍보해주지 않는데 여기까지 온 거군요. 사람들 사실 보통 미디어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관객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를 봐! 미디어의 힘을 소유하겠구만. 자, 저희는 100만 가려고 하고요. 100만 가게 되면 그 100만이 되는 날에 나를 봐. 그 관에 들어온 분들 그분들 집에 다 정우석 씨를 배달해줍니다. 그분들은 50만 이번 주 아마 곧 50만을 돌파하거든요. 기념으로 정우석 씨를 오늘은 여러분들 좌석으로 보내드립니다.